자, 캐리로. 자, 암흑전사. 어우, 이제 못 잡네? 자, 462. 자, 일단 그러면은 캐리는 위에 그냥 보내고 로나로. 자, 얘 때리고. 야, 확실히 뭔가 세진 게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회복수를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자, 회복 한번 해주고. 자, RS를 이쪽까지 달려갈 수 있나? 자, 일단 RS 냅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대로 대기타겠습니다. 얘네는. 자, 일단 수인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 잠깐만. 자, 쉴 때는 아이템을 써야죠. 자, 마력 수정 쓰고. 자, 그 다음에 RS는. 자, RS, 얘 전직했구나. 야, 이동거리 쩐다. 네. 아, 카일로 맞고 앞에 잡으면서 나가라고요. 자, 이 기둥, 아, 기둥 지나갈 수 있구나. 네, 그냥 천천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좀, 아껴가고, 채우고, 뭐, 그래가면서. 자, 일단 요거 잡고. 네, 아, 지원군이 나오는데, 아, 또, 또 경험치 스틸꾼들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얘네들 좀 회복을 천천히 해가면서, 적당히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의 만화를 빼는 용도로. 아, 오, 그렇군요. 뭔가 적의 법사의 MP를 빼는. 오, 괜찮네. 자, 티노로. 자, 빼고. 어우, 티노와 쎄 참. 자, 페이커로 마무리하고. 네, 6시 지역에서 9마리. 자, 그리고 회복술로 회복하고. 네, MP를 채우면 뭐 스킬을 쓸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미티. 오, 스킬이 생겼구나. 오호, 그렇군요. 자, 일단 요 상태로 얘는 대기 타고. 자, 저 암속인이란 스킬이. 야, 왜 꺼. 암속인이란 스킬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페이커도 나중에 범위가 생겨요. 오, 그렇구만. 자, 아무튼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뭐 요번 미션 같은 경우는 좀 빨리하면 누가 들어온다 뭐 그런게 딱히 없으니까. 네, 미티 기술은 일자로 4명까지. 좋네요. 많이 좋네. 자, 카일은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못하네요. 놀러왔습니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십자 형태로 4칸. 그 중에서 한방향만 한방향 골라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자, 32, 425. 자, 일단은 캐리한테 경험치를 주고. 레터한테 경험치를 안 주기 위해서 레터는 일단 가만히 있고. 자, 168, 32. 뭐 어떡하지? 일단 루나 빠지고. 자, 요거 때려. 자,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캐리의 레벨 일단 38이네요 자, 레터 일단 가만히 있고. 자, HP는 다 멀쩡하고. 자, 회복술이나 한번. 네, 티넌 자기 중심으로 재생, 재생술의 범위로 전체 공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여기. 자, 템 먹고. 자, 만원. 자, 여기도 밑에 수인 하나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내려와서 깔짝깔짝 유인을 좀 하고. 자, 얘네 뭐 먹을 거 없나? 바람날개, 남보석, 불의 눈, 마법수. 자, 딱히 뭐 없고요. 자, 요 상태로 일단 요번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턴에 세이브 해야겠다.
자, 미티가과, 미티가과 정확히 도착했죠. 자, 미티의 부하들이네요. 자, 가까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 시스템꾼들이 또 도착했고요. 얘네를 위로 보내서 네, 불의 눈 공격술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얘네로 MP를 빼야겠네, 그럼 적군에. MP를 빼면서 적당히 좀 천천히 진행하면서 미티도 좀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염룡술의 재물. 그렇군요. 자, 아무튼 수인들이나 적당히 잡으면서 경험치나 좀 올리다가 쟤네가 때리는 거 막타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좋고요. 일단 캐리도 이제 39레벨이 됐고요. 자, 캐리 39레벨. 자, 이쪽에는 레벨이 높아가지고 쓸 애들이 별로 없네요. 네, 아, 암흑기병. 자, 속도 증가 효과 소멸.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그리고 보자. 152, 44. 일단은 캐리한테 경험치를 좀 주기 위해서 자, 막탈 치고. 자, 자, 이제 캐리도 이렇게 40레벨이 됐네요. 캐리 40, 레터 40.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40이 됐는데 자, 이제 여기는 쓸 캐릭터가 로나밖에 없네, 그럼. 자, 뭔가 40레벨인 애가 경험치를 뺏는 건 좀 아까우니까 그나마 쓸 캐릭터가 지금 로나밖에 없는데. 네, 로나한테 행동술이나 좀 써주면서 적당히 좀 있어야겠다. 자, 그리고 자, 108 남아있네요. 자, 37이고 33. 자, 페이커 좀 키워주고. 가나다라님 리아이요. 자, 시리아. 아, 빨리 시리아를 40을 찍고 싶은데 언제쯤 오를까. 자, 치료술이나 적당히 좀 써주고. 야, 이 치료술은 레벨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회복량이 되게 낮네. 자, 조금 나가볼까? 네. 아, 공격 포즈가 너무 구리다고요? 그래요? 자, 일단 RS가 전직을 했고 유니. 자, 일단 유니로 염룡술. 아니지. 자, 염룡술로. 자, H 빼고. 쿵떡떡떡떡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회복력은 정해져 있는 거라 그렇군요. 뭔가 레벨이 올라가도 딱히 변화가 없나 보군요. 자, 일단 여기 서 있고. 자, 우리 RS의 공격 모션 한번 볼게요. 오. 뭔가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자, 일단은 카일 냅두고, 여기도 냅두고, 여기도 냅두고. 자, 일단은 다, 대충 뭐 할 만한 건 다 끝냈고. 자, 이 상태로 턴을 넘기겠습니다. 자, 요 총알바지들이 올라와서 MP를 빼줄 때까지 쭉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동력 좀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미티 MP 회복. 오케이. 네, 이제 본인이 안 때리고 용이 때리나 봐요. 자, 수인들이 오고 있고. 이 수인들은 뭔가 가까운 데에 있는 애가 가까운 데에 있는 애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왔다갔다 하네? 자, 일단 세이브. 아, 근데 이거 기다리니까 조금 지루하다. 그냥 막 다 올려서 때리고 싶다. 자, 일단 유니. 자,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다가 공격술 같은 걸 좀 써주면서 자, 경험치나 먹읍시다. 자, 요런 거나 좀 쓰면서 경험치 좀 모으고. 자, 여긴 아까 그대로 기다리고. 네, 여섯 칸 밖에, 오케이. 자, 미티. 아이템. 자, 마법수 하나 쓸게요. 자, 그리고, 아, 그러고 보니까 범위를 한번 볼걸 그랬다.
자, 캐리 됐고 이제 로나밖에 여기서 싸울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있으면은 범위에 닿는데? 이 자식 때문에? 자, 빠지자. 자, 너희는 이제 빠져. 자, 얘네 둘은 레벨이 40이라서 너무 쓰기 아까우니까 자, 일단 속도술이라도 쓰고 빠지기 전에 쓸걸 리르키스님 어서세요. 자, 밑에 필요 없고 위에 좀 더 내려가고 자, 한 칸씩 천천히 자, 마린 자, 쓸 거 없고 내려가고 자, 시리아 자, 얘도 쓸 거 없고 해독제는 버리고 싶은데 자, 그냥도 쓸 수 있구나, 오케이 아프리카 사장님 리아이어 자, 요 상태로 일단 턴을 넘기겠습니다. 어우, 자, 좋아요. 사병들이 열심히 맞고 있네요. 이게 내가 딱 바라던 거였어. 네. 아, 하고프다고요? 아, 요 게임은 그냥 그 두기님의 고전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설마 그렇게 멀리? 암흑기사? 잠깐 뭐야? 뭔데? 뭐지? 자, 티노가 원킬을 당했네요? 그것도 HP를 다 채워놨는데? 방금 뭐지? 자, 귀찮으니까 티노는 다음에 키우겠습니다, 그럼. 워리아 멸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기의 고전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각종 고전게임들을 그 도스용 게임들을 하실 수 있어요. 쉽게. 아, 염룡술에 맞았다고요? 자, 일단은 여기 둘 있고 여기 있고 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뭐야. 야, 이거 언덕이라서 되게 멀어 보였는데. 야. 아, 이게 다았구나. 아, 뭐야. 자, 굉장히 어이없는 경우네요. 자, 일단 빠져서 공격하고. 자, 여기 이 활쟁이들로는 안 될 텐데. 자, 페이커. 자, 일단 페이커가 레벨이 올랐네요. 자, 일단 여기서 자, 방어술이라도 한번 쓰고 써져 있나, 이거? 네. 30레벨 정도에 전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여기는 뭐 다 처리됐고 자, 얘도 일단 요렇게 띄어져 있으니까 이거 달려가서 잡으면 되지 않나? 자, 이거 잡을 수 있나? 자, 일단 원킬은 못 시키네요. 자, 행동술의 범위는 얼마나 되지? 요렇게구나. 자, 일단 조금만 앞으로 가고 해롱메롱님, 앤디 메디치님 어서세요. 자,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자, 얘네도 일단 가만히 잠깐만, 이거 범위 좀 보자. 암속인 자, 요걸로 잡을 수 있나? 자, 일단 요렇게 넘기겠습니다. 아, 그게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특성상 이게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그 한 5초에서 7초 정도? 그렇게 조금 늦게 가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턴을 넘긴 후인데 뭔가 뭐뭐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윤이요. 일단 여기 병사들한테 공격술이 다 써져 있는 상태라서 거의 한 두세 명? 그 정도 빼고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잘 죽고 있고요.
자, 루나. 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염령술을 쓰네. 치사하게. 올라운드님 리아요. 자, 사병들은 아주 그냥 쭉쭉 떨어지네요. 야, 얘네 많이 세구나. 파워스턴거님 어서오세요. 자, 아, 역시 역시 궁수로 이런거 잡기는 너무 아프다. 아, 티노가 죽고부터 뭔가 상황이 많이 안좋네요. 돌격밖에 모르는 바보. 자, 일단 여덟번째 턴.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요거 잡고 행동술로 빠질 수 있겠죠? 자, 462. 자, 일단 때리고. 라플라스 변화님, 피디제비님 어서오세요. 피디제비님 리하이어. 하니토마스님 리하이어. 자, 때리고 일단은. 자, 행동술 한번 써보자. 어, 아, 안 닿네? 자, 회복술은 닿네. 아, 요건 닿네 그래도. 자, 일단 힐을 좀 하고. 자, 로나 지금 갑옷이 없어가지고 매우 귀찮네요. 자, 그리고 페이커 빠지고 공격. 자, 32가 남아있네요 또. 자, 공격.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시리아 레벨업. 자, 그리고 회복술. 자, 그러면은 요번 전투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전직을 시켜준다 치면은 되게 복잡하겠다. 막 아이템 써줄 것도 그렇고. 자, 얘네 이제 여기도 있구나. 여기 가서 얘만 딱 잡으려고 해도 여기도 있고. 자, 이거는 역시 그냥 기다리다가 얘네 올려보내고 마나 빼는 게 낫겠네. 네. 아, 네, 그렇죠. 네, 딱히 좋은 캐릭터들은 아닌데 그냥 뭐 애정으로 키우는 거죠 뭐. 일단 근데 요번 맵은 그 숨겨진 아이템이 없는 거 맞죠? 일단은 공략을 보니까 없는 거 같긴 한데. 자, 적군의 턴. 자, 염룡술. 근데 이거 만화를 뺀다 쳐도 만화 되게 많네. 많이는 못 빼겠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화 일단 그렇게 많이는 못 뺄 것 같네요, 일단. 자, 사병들이 다 죽고 있고요. 아, 근데 뭔가 불쌍하다. 이 사병들을 보내가지고 방패로 쓴다는 게 되게 뭔가 느낌이 미안하고 불쌍하고 막 그렇다. 네. 아, 네. 그 눈들은 매번 그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일단 지금 3개 모았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이쪽 라인에 쓸 캐릭터가 이 로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네요. 자, 잡고. 자, 일단은 HP 채웁시다. 회복술. 자, 뿅. 크라서스님 리하이어. 자, 일단 애들 다 HP 차있고. 자, 여기가 이 위치가 그 마법을 맞는 위치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까지만 가볼까? 안되는데. 아, 어떡하지? 자, 여기도 조금 문제네요. 이걸 또 여기까지 나가면은. 자, 일단 시리아의 HP가 274니까 여기 가서 일단 한 대 때리고. 자, 이 위치 닿는구나. 자, 여기서 한 대 때리고. 자, 여기서 일단 유인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커 가만히 있고. 아, 그냥 다른 데로 보내라고요? 아, 그게 나을까요? 솔직히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됐고, 됐고. 여기는 뭐 할 게 없고. 아유,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런 애들. 자, 일단은 다음 턴에 그냥 한번 세이브 한 다음에 막 달려봐야겠다, 그냥. 그냥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한번 앞으로 나가보고.